안녕하세요. 겜초TV 일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차주 금요일 내 목표로 준비 중인 업데이트 예정 사항과 함께 11월 초로 예정된 신규 외전 저승 주식회사의 개발이 마무리 중임을 밝혔습니다. 날이 외전에서 저승사자로 보이는 캐릭터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저승사자 캐릭터가 다시 등장하는 스토리가 될지 아니면 영웅 중에 죽은 이를 불러내고 시체를 움직일 수 있는 네크로맨서인 녹시아의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의 이야기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군수트럭 점령 보상이 정상적으로 획득되지 않는 문제 등 길드 점령전 진행 불편에 따른 보상으로 잼과 스태미나가 지급됩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길드 점령전 베타는 길드 레이드와 일부 다른 파티 구성과 진행을 의도한 컨텐츠였으나 충분한 파티 구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정식 버전에서는 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 것을 약속했습니다. 월드 7 던전 왕국과 월드 8 시버링 산맥의 스토리 다시하기가 오픈됩니다. 스토리 다시하기는 순차적으로 오픈 준비 중인데요. 이제 대망의 시월드, 11월드를 다시 해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네요. 한동안 경계의 미궁 소식만 있다가 오랜만에 부유성 미궁이 추가됩니다. 기존 75레벨 몬스터가 등장하던 58층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던 부유성 미궁이 61층까지 총 3개층이 추가됩니다. 60층 보스층을 비롯해서 어떤 기믹, 어떤 난이도로 출시될지 기대됩니다. 앞서 사전 공지를 한 바와 같이 기존 20시에서 22시 사이에 진행 중인 아레나와 마스터 아레나의 진행 시간을 12시에서 14시, 20시에서 22시로 확장해서 낮에도 아레나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레나 오픈 시간대 확장은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매칭 시스템의 특성상 확장된 시간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존 시간대나 별도 시간대로 조정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빙고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협동전 맵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시즌의 길드레이드가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